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직한 일 같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버는 게 딱 티가 나는 일인 것 같아서 몸 편하고 설렁설렁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힘들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시간 버려서 내가 한 만큼 진짜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은 진짜 좋은 일인 것 같아서 전 오히려 좀 젊은 분들 추천해주고 싶어요. 좀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. 일단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겠어요? 안산 살고 있는 35살입니다. 원래 택배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.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마켓컬리 새벽 배송으로 한 5년? 5년이요? 네, 5년 정도. 처음에 그 일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? 아, 처음에는 이제 지입차 1톤 냉동탑으로 피자 재료 배송하는 일을 했었는데 거기 같이 일하시던 형이 야간에 마켓컬리를 하고 있어서 거기 이제 같이 하게 됐어요. 이제 택배업을 하시면서 네. 뭐 힘든 점이나 기억에 남는 일이 아무래도 이제 진상 고객들이 있어요. 아. 비밀번호 같은 거 공동 현관문 안 적어 놓고서 문 앞에 놓고 가면 왜 놓고 갔냐 아니면 이제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혀 있어서 전화해 달라고 해서 전화하면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전화하냐 우리는 새벽 배송밖에 안 하는데 아무래도 경비 아저씨들이랑 좀 많이 싸워. 변경하시는 차 종류는 어떻게 되세요? 그 4톤 더 센으로 변경 윈바디. 요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? 지금 약간 중대형 차가 인기가 좀 좋다고도 하고 아무래도 차는 라이트보다는 더 센이 좀 더 안에 옵션이나 이런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서. 4톤이 네. 일하기가 좀 수월하신지. 네, 아는 분이 또 3.5톤 하고 계신 분 거 차를 한두 번 타보니까 할 만할 것 같아서. 집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? 아, 콜로 하려고. 콜 받는 거는 예상 업무 시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? 시간은 안 정해놓고 그냥 최대한 할 때까지는 다 하고 들어가자는 마인드로 일할 거야. 주 7일 동안 일하시는 거예요? 하루도 안 쉬고? 처음에는 하루도 안 쉬고 좀 대출금 좀 갚아야 돼서. 예상하시는 월 수익은 어떻게 되세요? 순수익 500 정도만 돼도 만족할 것 같아서. 이전에 택배업 하실 때는 월 수입이 괜찮으셨나요? 1톤도 한 450 정도는 했고. 이때 택배업 하실 때는 네. 어느 정도 근무하셨어요? 거의 한 12시간 정도 하루에요? 네. 듣기로는 어려운 얘기지만 네. 수리를 당하셨다고. 그죠. 네. 이게 근데 다들 지입으로 시작하면은 당한 것 같은 게 아무래도 차값이죠. 내가 직접 중고차를 사서 했을 때보다 한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더 비싸게 사니까 지입 회사들이 그렇게 팔더라고요 차를. 그 한 번 당하신 건가요? 그 전에 네 이거 1톤 하기 전에 또 5톤 이제 아, 두 번 당하신 네 그거는 이제 일자리 사기라고 하죠. 자기들이 일을 막 이만큼 갖고 있다 우리 지입사로 오면은 뭐 일을 주겠다 해놓고서는 해서 이제 그쪽에다 차랑 다 계약을 했는데 일을 안 주는 거죠. 그럼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제가 벌어야 돼요. 원래 지입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. 강제로 콜을 하게 되는 거죠. 근데 아무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콜을 하려니까 그때는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. 콜 받는 거는 적성에 맞으셨어요 그래도? 네 그 좀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아, 차라리 이게 낫겠다 싶기도 하긴 하더라고요. 선택적으로 네. 하니까 그래서 또 이번에도 콜로 네. 선택하신 거예요? 아, 콜 받아서 하시면 오전에는 몇 시쯤 나가세요? 저는 거의 아침 한 새벽 한 6시쯤 나가요. 전날 이제 야상 짐이라고 네. 그 다음날 아침에 짐을 미리 실어놓으면은 네. 거기에 맞춰서 나가서 그뭐 지역이나 이런 건 따지시... 안 따져요. 그냥 뭐 장거리도 어디든 다 가요. 여기 디젤 트럭 처음 방문하신 네. 건지 유튜브를 통해서 네. 보신 거예요? 쉽지 않은 경험들이다 네. 보니까 뭐 구독자분들이나 운송업을 새로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 이렇게는 하지 마라 뭐 유의할 점 알려주고 싶으신 분 저도 근데 너무 엄청 많은 경험을 한 건 아니라서 유의할 점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뭐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. 운송업 자체를요? 네, 운송업 자체를. 뭐. 근데 제가 보기에는 되게 정직한 일 같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버는 게 딱 티가 나는 일인 것 같아서 몸 편하고 설렁설렁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힘들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시간 버려서 내가 한 만큼 진짜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은 진짜 좋은 일인 것 같아서 전 오히려 좀 젊은 분들 추천해주고 싶어요. 좀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. 아니면 뭐
사기라는 거는 이렇게 하면은 공고만 보고 무턱대고 가서 계약을 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선탑이란 걸 안 해봤어요. 그런 걸 몰랐었어요. 근데 지입사들은 보면 이제 선탑이란 게 있더라고요. 미리 가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태워주는 그런 거를 좀 경험하고, 요즘엔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. 그런 카페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많이 얻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러 업체가 있으셨을 텐데 특히 디젤 드롭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? 유튜브로 진짜 여러 업체를 보긴 했는데 사장님이 뭔가 외모가 되게 쿨하실 것 같고 좀 재밌으실 것 같아서 좀 뭔가 믿음도 가고 그래서 모르겠어요. 약간 끌렸던 것 같아요, 여기가. 이번에 이거 알아보면서 한 달 전부터인가? 이제 구독해놓고 이제 있는 영상들 다 봤죠, 올라온 거. 기존에 하셨을 때는 뭐 유튜브 따로 안 보시고? 네, 그때는 뭐 1톤 할 때는 너무 힘들어서 야간 일을 하다 보니까 거의 컴퓨터를 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. 택배업이 많이 힘드셔서 이렇게 변경하시게 됐어요. 네, 하루에 뭐 120건 이렇게 가게 되면은 계속 차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물건을 계속 갖다 줘요. 콜을 받았을 때 건수당 운반비는 괜찮은가요, 요즘? 현업으로 뛰고 있는 분들 보니까 개판인 운반비도 있는데 괜찮은 운반비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자기가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. 다음에도 또 찾아주실 의향은 있는지. 만약에 저 차를 또 타다가 할부가 끝나고 차를 변경하게 되면 좀 여기다 팔고 다시 또 사고 해야죠. 네, 되도록 또 빠른 시일에 또 뵙기로. 네.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